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고명의 뜻 와사비와 파 이야기입니다. 고명의 뜻을 찾아보면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요리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타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어울리는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비와 파가 소바 고명으로 가장 최고인지 의심스럽지만 현재 세계의 모든 소바집에서 와사비와 파를 붙박이 고명으로 내고 있습니다. 간혹 겨자와 물을 주기도 하지만 말이죠. 이미 소바는 사비와 파, 이 두 가지 고명에 의해 완벽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녕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 찾아 나서는 것만으로 반란자의 신세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맛을 찾아 점령의 깃발을 세우는 꿈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 와사비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겨자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농법은 우리 사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독점하다시피 재배하는 곳에서도 재배 환경이 어려워 대량 생산과 연중 생산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국내산 와사비를 고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냉면은 겨자와 드시지 않나요? 음식의 맛을 몇 단계 올려준다고 할 수 있는 커플인데요. 소바도 옛날에는 겨자와도 먹었습니다. 무즙과도 먹었고 와사비가 나오자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진짜 와사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현재 팔리고 있는 생와사비의 속 사정을 뜯어보면 서양 고추냉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와사비의 본고장 일본에서조차 이런 사정인데요. 겨자 가루에는 색소를 넣어 녹색으로 만들고 물을 섞어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소바는 겨자와 어울린다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WASABI 가루라고 팔리는 제품의 성분을 보면 겨자분이 아주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와사비로 정하고 있어서 그렇지. 정작 소바에 어울리는 진짜 고명은 겨자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초밥도 소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밥 위에 발리는 부드러운 제품은 겨자 가루가 주인공입니다. 또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보면 서양 고추냉이가 99%에 고추냉이 1% 함량으로 서양 고추냉이가 초밥이나 생선 외에 잘 어울린다는 결론입니다. 정작 생와사비는 향기나 신선도의 문제로 맛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바로 앞에서 갈아주는 곳이야 자연산 생와사비를 구입해야겠지만 일반 식당들에서는 겨자나 서양 고추냉이로 만든 제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바나 초밥, 생선회의 고명은 사비로 인식화돼 마침 떨어졌다면 겨자나 홀스레디쉬를 사용해서 먹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와사비로 인식해서 맛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양 고추냉이나 겨자 때문에 맛있는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정리하면 녹색에서 찾는 보는 맛도 있고 이미 조미한 맛으로 길들 여진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에서 겨자분이 베이스인 와사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로 굳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